안녕하세요. 판변TV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부 기간에 정함이 없는 보증채무 사건입니다. 오늘 판례는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례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고일은 2021년 1월 28일 선고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714일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그 사건명은 매매대금이었습니다. 원고는 채권자였고요. 피고는 보증인이었습니다. 보증인이 상고를 한 사건이죠.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다른 거죠. 파기환송심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되게 여러 변호인들을 만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환송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말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나중에 여러 의뢰인을 만나고 온그 변호인을 만나고 온 의뢰인한테 아, 그렇게 들으셨지만 실은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적용 법령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보증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이 규정이 이제 이 판례에서 적용됐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09년 8월에 이제 첨가물 거래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래 약정이 첨가물 거래에 대해서 피고하고 3천만 원 한도의 연대 보증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9년 8월에 했죠. 그때 당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피고에게 3천만 원 내에서의 연대 보증을 이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보증기간이 3년이고 3년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2012년 8월 5일이 보증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5일 당시에 거래인의 채무가 이미 한 1억 한 900만 원 정도 됐다고 판결이 나오는데 그 정도 돼서 이미 연대 보증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전액 변제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첨가물 거래는 2012년 8월에 끝난 게 아닙니다. 보증 기간은 3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끝났지만 거래는 그 뒤로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매수인, 그러니까 과일을 샀던 사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대금 일부를 계속 줬었습니다. 이 판례 원문에 보면 그 뒤로 한 1억 2천 정도를 더 변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더 변제한 것을 과연 변제 충당으로 볼 것이냐? 그 변제 충당으로 보면 어떤 채무가 먼저 충당이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기간에 정하면 보증 채무는 기간이 3년이 맞다. 그리고 보증 계약이 종료됐다면 종료 이후에 변제를 하게 되면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2012년 8월 5일날 1억 900만 원이었는데 2012년 뭐 10월, 11월, 12월에 1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게 있다면 이 변제액은 먼저 생긴 거래에 먼저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먼저 없어져야 되니까 결국은 2012년 8월 5일자 기준에 1억 900만 원 채무가 모두 사라졌을 거로 본 거죠. 따라서 3천만 원 한도를 했지만 결국 보증 채무가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뭐,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이 1심이 고액 사건으로 지방 항소부 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당사자 소송도 많고 또 변호인들이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주장이 좀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항소심에서는 뭐 이런 주장이어서 내가 보기에는 보증액 한도 내에서 연체 남아있다 이렇게 본 건데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피고의 연대보증 기간은 2012년 8월 6일에 만료됐었고, 원고의 청구는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원고는 아니다. 이 채무는 이미 이전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심리를 안 하고 그냥 이전에 청구한 거 맞고 거기에 대해 3천만 원은 보증한도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앞에 변제충당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1억 2천 이상 변제한 게 있기 때문에 변제충당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실무에서는 이제 당사자의 모호한 경우에 이렇게 대법원이 봤다라는 결론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 기간 종료가 되면 기간 저항이 없으면 3년이 종료되고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기억해 두셨다가 보증 채무라든지 당사자 주장이 모호한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맞는지까지 같이 보시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